사람은 애칭도 붙여주면서 나한테는 안 붙여줘. 뭐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왜? 리타가 너한테는 똥꼬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나한테는 안 붙여주길래 속상해. 나도 몰랐는데. 너 똥꼬해. 내가 똥꼬만 할게. 그래 좋아. 똥꼬랑 똥꼬만가. 야 똥꼬야. 안해! 애칭을 정했어야 대답을 해야지! 아 그런 뜻으로 정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야. 아니 박리타 때문에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 내가 강지한테 연락 안 하고 예은이한테만 이해음바하고 이해음멍청이 똥꼬 해가지고 강지가 지금 화났어. 언제 했어? 나 반응이 없는데. 야! 야 너 뒤에 몰려봐! 몰려봐. 대체 왜 라고 답장했어! 그래서 내가 이응 견딩 했더니 네가 실패했죠. 아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는 연락 안 해. 아니 어떻게 강지한테 바보 멍청이 똥꼬라고 하겠어. 야 너 똥꼬라고 안 하고 나보고 뽕뽕이라고 했어 개새끼야. 뽕뽕이라고 했어 뽕뽕이. 아니 근데 나한테는 안 보내냐고. 아니 얘가 내가 자꾸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안 보낸대. 아니 사실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보낸 거 아니야. 예은이한테 보내면 웃어넘기지만 너한테 보내면 맞을 것 같아서 못 보냈어. 맞아 저번처럼 또 집합 시켜가지고 매질할 거거든. 맞아. 맞아. 아, 뭔 소리야 박리타. 아, 내가 너를 좀 혼내긴 하지만 막 때리진 않잖아. 집 앞에 불러가지고 밥 달라고 보내잖아. 밥 달라고? 박달나무. 박리타 아니 그래서 연락 왜 안 한 건데?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할게. 아니 옛날 리타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나 봐. 그래 너한테 애정이 안 식는 사람 나한테. 야! 뭐 야 말 너무 심하게 하는데 강지야? 리타야 넌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현이 이상한 거라니까. 좀 실망인데 이거. 그치. 아니야 넌 언제나 내 사람이지. 저렇게 말해놓고 근데... 연락 안 하잖아. 내가 먼저 전화할게. 전화해서 나 뭐 먹었는지도 얘기하고. 뭐지라 그래. 뒤에서 뭐 어쩌라고. 야 얘들아! 너 왜 그래? 뭐가? 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초를 쳐? 뭐 초를 쳐? 대가리 칠 수 없잖아. 맞는데. 근데 강지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너 이래라 저래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맞는데. 강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 아닐까? 너도 그럼 말하지 않았어? 맞는데. 옆에서 꿀팁도 주지 마. 뭔 꿀팁? 아 이거 꿀팁이었어? 거짓말 보고 꿀팁 여러분들. 맞아. 박리타 너도 오장코야? 아니? 너 씹덕이야? 아이 나 씹덕 아니야 나 씹덕. 나 남봉이 씹덕이라 해가지고 내가 욕했다고. 아니 나는 남봉이가 자기가 추천한 웹툰 다 보고 오면 씹덕 동호회에 넣어준다고 하길래 그 씹덕 새끼야 하고 왔어. 패자 우리가. 막 만화책으로 패자. 피규어 눈앞에서 패자.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그러자. 보니까 칼 같은 것도 갖고 있던데 그것도 다 내 손에 붙어. 맞아 병력일섬이신지 뭔지를 쓴다 보다. 같이 들고 가서 병렬에 써주자 우리가. 피규어... 아니 너는 정력일섬. 어? 나는 청청병력. 청청병력. 병력이다 병력. 맞아. 그리고 남봉이는 입만 열면 씻던 냄새나. 갑자기 왜 남욕을 해. 미안해. 아니 예은이가 너 씹덕이니? 하고 물어봤어. 리타 가족도 하고 있었어. 뭐라고? 리타 가족.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깜짝이야. 아니 이게 존나 이상하네 이게. 예은아 뭐 먹어? 도시락. 뭐? 다이어트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뭐였어 오늘? 그게 예민해. 아 미안. 야 레시키나 켜. 그래 예은아 레시켜. 아이씨. 너 왜 안 해 근데? 있지 계정은? 나 있지 계정은 있지.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미안. 야 너는 귀여우면 욕박이야? 오해하지 나 진짜 욕박아. 아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어. 귀여우면 욕박아. 너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 살짝 그 볼꼬집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인가? 내가 그래서 브로니터 때리는 이유가 있어. 나도 너 때린다? 귀여우면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래? 미안해. 못 때리겠어. 좀 뭐랬어? 야 너 둘이? 아. 어 우리 둘이 하려고. 왜? 왜 둘이? 둘이 하냐고. 데이트를 하냐고. 그냥 별도소에. 부럽냐? 부럽지? 부럽지? 뭔데? 둘이 잘할 수 있겠지? 유하 입을 거야.
야, 너 못하길 바라는 말이다, 그거. 미안해. 사과하자. 미안해. 그래, 사과할 수 있게 봐줄게. 아니! 니는! 왜? 화해하자고 안 했잖아. 사과하자고 했잖아. 사과하라고 했잖아, 내가. 너 그래서 네가 사과했지? 응. 어, 됐지. 그건 맞아. 근데 너는? 난 내가 왜 사과를 왜 해? 화해하자고 했으면 내가 사과했지. 근데 사과하자고 그러네. 했으니까 너가 사과를 한 거잖아. 정말 기집애 말 한마디도 못 이기겠어. 그리고 며칠 후. 나 근데 현타 왔어. 나 돈 내고 결제했는데 다이아가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고객센터에다가 글을 남겨놨는데 다이아 안 주면 어떡하지? 씹힌 거야? 결제가 두 번 되고 다이아를 딱 한 세트만 줬어. 그럼 주겠지. 줘야지 그건. 근데 왜 안 줘? 왜 안 주냐고. 가끔 그런 적,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줬어? 어, 난 여태까지 이렇게 오르는 것을 제대로 준 모바일 게임을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 이렇게 결제 오르나면 무조건 안 주던데 그냥. 답변도 막 이상하게 주고. 아이폰이라서 잘 안 됩니다 막 약간 이러면서. 계속 족밥 게임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넌 족밥이잖아. 맞아.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나 정말 무서워. 앞에 문이 맞는 게 있다. 아, 고객센터에다 연결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제발요. 저 결제를 이렇게 했는데 왜 다이아를 안 주시는 건가요? 왜 다이아를 주시지 않는 건가요? 말 겁나 따고 싶다. 너 어떻게 하지? 한번 당해주자. 뭐야? 쳐 맞으라고? 맞다! 오늘 일요일이야! 아하, 오늘 일요일이야. 그래서 남겼어. 씨발! 버그 제보! 그건 맞으니까! 젠장 버그 제보해! 그들에게서 주말에 하면서 절대 주지 마! 씨발! 이제 있네! 개꿀 발라 그래, 씨발! 남겼어? 개 씨발 찐따같이 남겼어, 원래? 결제 오류가 났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정말. 제발 다이아 주세요. 뽑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아, 나 같으면 얘 안 해줄 것 같은데. 아 심지어 카페 부사도 씨발 하필이면 그냥 찐따가 더 아닌 거야. 쌉 찐따 같아. 아 씨발 개씨 처절하다. 처절해. 처음도 맨 씨발 진짜 개씨 찐따 같다 진짜로.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오늘 김블루 손을 잡을 생각이 있다. 있다. 그래 현실 아빠. 우리 우결은 약간 분식집 같아. 왜냐면 우리 현실 아빠랑 너무 자주 하고 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았고 그냥 이제 막 약간 분식집 같은 그런 거라면 겉쪽은 약간 레스토랑 같은 느낌인 거지. 생각보다 둘 다 그냥 서로 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가? 분식집이 더 좋다고요? 뭐 각자의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불 우결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맛있거든. 서로 각자 좀 잘 어울리는 사람들 만난 것 같아. 나는 문파리랑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고 달달 혀다한인 것을 아는다. 그래서? 아, 제가 좀만 부끄러워도 이제 갔죠. 아니 누가 손을 저렇게 잡아. 깍지 끼고 잡아야지. 아하 참나. 어? 아, 누가 손을 저렇게 잡아. 커플이 저렇게 손을 잡아. 하고 싶어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